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굉장한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때는 확실히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제 믿음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때는 의심의 파도에 휩쓸려 심한 마음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염려, 근심,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응답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가운데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금요 철학기도 때 모 대학교 대학생 한 사람이 안수기도 할 때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나한 사람 간증하니까 일어나서 나는 위궤양으로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나았습니다. 그러려면 아이고 안 믿어지네. 평생의 그 대학생의 부르짖음이 내 마음속에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솔직합니까? 꼭 나아야 되겠는데 나았다고 믿으라니까 안 믿을 도리는 없고 믿기는 믿습니다고 했는데 의심이 들어와서 안 믿어지니까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절박한 고백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니 믿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미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아홉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니 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주님 내 아들이 몹시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죽을 뿐당한 것도 수없이 있는데 제 아들에게 데려와도 고치지 못하다이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돌봐야 되겠냐고 단체가시고 그 아들을 데려오라니 데려오니까 귀신이 그 아들을 덮쳐서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팔이 헤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주여 믿나이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솔직한 말입니까. 절박하지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팔이 헤져 가는데 낫게는 낳아야 되겠는데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으니 큰 부담 아닙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이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절박한 체험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믿으려고 할 때 마음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해서 염려 근심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염려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키가 작은 사람이 한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염려 근심한다고 머리가 검은 머리를 한 트럭도 희귀하거나 흰 머리를 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5장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나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염려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 근심함으로 우리 자신이 더 파괴될 따름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일어날 상황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을 분명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 염려한다고 조금도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은 병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심할수록 뼈가 마르니 살이야 녹아지지요. 염려 근심은 엄청난 질병과 고통과 연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면은 영육간에 사망이 다가와요. 뼈도 마르고 살도 녹고 사망이 다가오는 것이 염려 근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망이 다가오고
뼈가 마르고 살이 녹는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은 절대로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염려 근심이 안 다가올 수는 없지요. 다가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짐이니까요. 무거운 짐을 맡겨야 돼요. 내가 요사이 젊은이들 보면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짐이 있으면 마누라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마누라가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남자는 더 복개도에 손 넣고 따라오던데 요사이는 마누라가 전부 짐을 남자에게 맡겨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손에 짐을 쥐고 어깨에 걸머쥐고 오는데 여자는 쌍선 쓰고 척척척척 따라오는데 친정 어머니는 보고 아 사위 잘 쫓다 좋다 내 사위 잘한다. 시어머니는 저런 애써서 공부시키고 장가문 때니 마누라 위해서 저런 노동을 하고 일하고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그런 시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짐을 내가 다 짊어지면 힘이 들기 때문에 남이 맡겨줄 수 있으면 남이 맡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짐을 누가 져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 짐을 내게로 다 가져오너라 내가 맡아주마.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팔자가 늘어졌습니까? 우리의 크고 적은 짐을 맡아주겠다는 분이 계신데 짐을 다 사양하는데 예수님은 맡아줄 터이니 내게 와서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엎드려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주님 맡기십니다. 맡아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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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자꾸 주님께 맡겨요. 자꾸 맡겨요. 복잡한 말 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는 못 집니다. 맡아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맡아주시옵소서. 나는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님께서 짐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일석이희승선생의 딸깍발이 선비의 일생이라는 책에 그는 90평생의 삶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가 자손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한 삶의 유산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도 팔자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심의 멍에를 긁어주고 사는데 이를 다 벗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근심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예수께 와서 맡겨야 될 일은 이판 저판 사판일 바에야 억지로라도 믿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고 염려해도 해결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걸머질 수도 없고 날 대신 걸머질 자도 없으니까 에라 주님께 맡겨버리자. 이판 저판 사판이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다. 완전히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내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면 돌보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히는 것 없어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후에 염려 근심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염려와 근심을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서 마음의 생각과 모든 심사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맡아줄 자는 있다. 주님이 반드시 맡아준다. 진정으로 맡기느냐 안 맡긴다는 주님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고 그 대신 평안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잔 윌튼이라는 사람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집중하는 법이 없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랑생활을 하고 그러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우연히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듣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야, 겨자씨 하달란 있으면 뽕나무들을 뽑히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내가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생활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리저리 친구의 부탁을 해서 겨자씨 하나를 구했어요. 그걸 갖다가 조그마한 유리병에 넣어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침에도 일어나서 겨자씨를 보고 요만한 믿음이야 내게 있지 않느냐, 저녁에도 잘 때 그것을 내보고서 야 겨자씨만한 요 믿음이야 내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더라도 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때마다 그 병을 내놓고 들여다보고 요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환란도 지나간다, 이 문제도 해결된다, 믿습니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곤 했습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영국 여왕의 자기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71세 은퇴하면서 그가 말한 길을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어려울 때마다 계좌실을 보고 나는 계좌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확신해서 모든 난관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계좌씨를 못 써요. 계좌씨 얼마나 적습니까? 나도 계좌씨 때문에 큰 위로를 받은 것은 서대문에 있을 때 중동에서 온 친구 한 사람이 계좌씨를 좀 갖다 주어서 너무나 계좌씨가 적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새벽기도에 나가서 성경책 위에 펼쳐놓고 지나오면서 보라고 했는데 쭉 성도들이 줄을 서서 성경에 펼쳐놓은 계좌씨를 보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가까이 와서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래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뭐 그런 이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는지, 왜 계좌씨 구경을 시키려는데 너무 가까이 와서 말 안 해서 바람에 다 날아가게 하느냐. 뒤에 사람들도 불평을 하는데 그때 성령이 내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봐라, 할머니 이바람에도 날아가는 계좌씨가 얼마나 적으냐.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오케이다. 무슨 태산만한 믿음을 원하지 말아라. 계좌씨만한 믿음이야 너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12장 4절에 따라 말씀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데 자꾸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큰 믿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큰 믿음을 가지려 했는 것입니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은 가지려 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다 가지고 있는 그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있다고 확신하고 일어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고 있으면서 그대로 될 것인데 왜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값싼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태산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신 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마음의 배수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강을 건넜으면 다리를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여러분 행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요. 믿다가 안 되면 36개를 날 서 있다, 믿다가 안 되면 도망치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 엉터리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는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느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청년들인데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특별 교육을 받고 바벨론도의
지사들이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로 광야에 자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문무객관으로 하여금 다 와서 세막식에 와서 절을 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인이라 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큰 환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을 당해서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와서 그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 너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왕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무리 우리를 불풀무 가운데 던져도 건져내기니와 안 그래 해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하지 않겠다. 아유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불풀무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었을 때 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불의 세력을 멸하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오늘날 또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다가 안 되면 뒤로 도망치고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아예 물러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물러갈 걸 알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크거나 적거나 내가 한번 기도하면 죽더라도 믿겠습니다. 그와 같은 각오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터의 신앙 고백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파사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유대인을 멸살하려고 할 때 유대인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유대인을 멸망하기로 결정을 하고 왕의 허가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왕비가 에스터인데 에스터는 자기 신분을 감추었지만 유대인이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왕에게 가서 호소하라고 그 오라버니가 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습관으로서는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궁에 들어가면은 참수형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아내라도 하나님이 왕이 불러야 되지 부르지 않은데 왕의 집무실에 들어가면 참수를 당합니다. 그 에스더가 그 오라버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용납하지 않냐고 죽이면 죽으리다. 왕의 허락 없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들어가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을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왕이 앉은 보좌를 향해서 저 입구에 들어가서 에스더가 아주 화사한 웃음으로 웃으면서 왕을 쳐다보니까 왕이 간장이 녹도록 사랑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호를 싹 내밀었습니다. 왕이 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호울인데 호를 내밀으면 그 호를 만지면은 사형에 면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서 호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왕이 에스더여 왜 왔는고? 네가 원하면 나라 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런 해결됐지 뭐. 그 에스더가 왕에게 사정을 말해가지고 유대민족이 다 구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죽을까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온 소아시아를 복음화했는데 어떤 각오를 했냐 망하면 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일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가한다. 살면 예수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 가니까 더 이익이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우리 취하실 목사님의 슬로건처럼 그와 같은 각오로서 바울 선생이 나왔기 때문에 천하가 그 앞에 뒤집혀진 것입니다. 자기 일신을 다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생각하고 형편이 좋으면 나가고 형편이 나쁘면 뒤로 물러가겠다는 그러한 약속바른 생각으로서 나아갔더라면 세계는 복음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와 같은 각오로 나가는 앞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배수진을 치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약삭 빠르게 좋을 때는 뛰어나가고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서 도망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서 기도하고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산만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것은 보지 말고 공포를 보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시킬 때 교관이 언제나 군인들 보고 말합니다. 밑을 내다보지 마라. 어지러워서 못 뛰어내린다. 먼 산을 바라보아라. 비행기 안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뛰어내리면 되지 밑을 내다보면 불안하고 공포해서 무릎이 떨려서 못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공포가 오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까지도 스키를 탔는데 가장 높은 언덕에서 스키를 탔습니다. 스키를 탈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밑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주 밑을 바라보면 어지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발밑만 바라봐야 돼요. 자기 발밑만 바라보면 자기하고 발밑하고 거리가 같았지 않습니까? 발밑만 바라보고 미끄러져 내려갈 때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그리고 내려가면 끝까지 내려가요. 그러나 타고 내려가다 저 밑에 바라보면 아이고 죽었다. 저 계곡을 어떻게 내려가냐? 그러면 다리가 떨려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좌우를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마음에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여유로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왜 빠졌습니까? 그들이 밤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왔습니다. 캄캄한 밤에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는데 허연 물체가 떴다 내졌다 하면서 다가오니까 유령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파도치는 바다에 유령을 보면 배가 깔아진다는 징크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가 깔아진 줄 알고 제 아들이 다 아비규환이 되어 고함을 치실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있으면 나로 물로 걸어오게 하소서. 나는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나 같은 말 못해요. 그 캄캄한 밤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주님이 아니고 진짜 유령이었다면 물에 빠져서 죽었지 뭐 별 도리 있나. 그런데도 베드로는 용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험이기 때문에 용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누르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물이 얼음같이 단단해졌어요. 베드로가 쩌벅쩌벅쩌벅 물으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하여 갈 때는 물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물보라가 얼굴을 치는 바람에 파도를 바라보고 캄캄한 밤을 바라봤었습니다. 옷자락이 바람에 휘말리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공포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거느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죽었다 공포가 들어오자 말자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내가 죽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이렇게 쓰면서 두려워하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의심을 하면은 물에 빠집니다. 의심을 안 하려니까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의심할 수 있는
환경이 언제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끊임없이 다가와요. 수없이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오고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망했다, 너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암시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고 내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그 대가로서 형벌이 따라와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다가오고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다가오고 원수를 두려워하면 원수에게 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항상 우리 주위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마귀는 와서 속삭이고 협박 공갈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마음의 공포심이 일어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작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여러분께서 믿음을 능력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셨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인 줄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지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몇 만 번 듣고 몇 만 번 행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다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도 아이고 거짓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참말을 하는 것이지 또 마귀가 와서 하나님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그렇게 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고 인자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말씀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꿈을 꾸십시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은 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집을 소원하면 집을 꿈꾸게 되고 바다에 가기를 원하면 소원하면 바다를 마음에 꿈꾸게 되고 자동차를 사기를 원하면 자동차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마음속에 꿈꾸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력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꿈을 꾸고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릴리언 딕슨이라는 여인이 그의 남편과 함께 대만에 선교를 결정하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대만에서 대만 정부의 사회사업 관리인과 선교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미처 듣기도 전에 과거 선교 단체들이 모두 실패를 했다고 예를 들면서 무조건 대만에서는 안 됩니다. 대만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줍니다. 실패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이 여기서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대만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니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릴리언 딕슨 부인은 불떡이 나서 창가로 나가서 바다를 향해 손가락을 가르쳤습니다. 저기 바다가 보이죠? 대만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저 바닷물을 한 양동이씩 퍼내는 것처럼 어렵긴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을 퍼내는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곁에 있다가 하는 말이 여보 일어나서 빨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꿈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대만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서 대만에서 5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학교와 병원, 교회 등을 5천 개나 지게 된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믿고 꿈을 꾼 결과로 꿈꾼 대로 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꿈을 꾸면은 그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꿈을 못 꿉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들어와서 모든 꿈을 포기하게 되지요. 아무 눈에 전혀 안 보이고 아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믿고 꿈을 꾸십시오. 꿈이 여러분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꿈꾸고 나아갈 때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꿈꾸며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한번 믿었으면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나도 빠른 시일 내 겨자씨 하나를 조그만 유리병에 담아서 포켓에 넣고 다닐 작정입니다. 내가 50년 동안 목회했지만은 지금도 마귀가 와서 안 된다, 너 믿음이 약하다, 정말 내가 믿느냐 의심이 생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 믿음은 있거든. 그러면 겨자씨 보고 나는 요만한 믿음은 있다,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더 큰 믿음이 필요 없다, 그러고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하면 겨자씨 하나를 구해가지고서 병에 담고 다니십시오. 그것을 보고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가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의 장래를 압니까? 그래서 빌리 그라함 하십니다. 나는 내 장래에 어떤 일이 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될지 장래일을 그렇게 담당히 말합니까? 나는 내 장래일은 몰라도 장래를 붙잡고 있는 그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장래를 좌우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고 맡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래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믿고 꿈을 꾸지십시오. 장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여러분의 힘으로 붙잡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꿈꾸고 한 것을 입으로 늘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보십시오. 거의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언제나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이나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소리내어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십시오. 여호수아의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지겠습니까? 형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평탄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형통과 평탄은 믿고 꿈꾸고 말하는 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꿈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년 잡힌 것 없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시면 아니라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일은 이루어진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낫다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좋을 거 뭐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선수를 주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서 오셔서 어두움에서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수산스러워도 그것은 환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사는 것입니다. 환경의 손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지만은 바람을 맞받고도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하나님 입술로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여러분 생활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태풍처럼 불어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바다 물결처럼 흉흉하고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파멸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꽁나무도 뽑혀서 바다로 가고 태산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여 영광을 성취할 하나님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자씨만한 믿음은 다윗이 손에 든 물맷돌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철갑 옷을 입고 노트경갑을 하고 창이 배틀치만큼 커도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꿰뚫어진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으시시하고 무서워도 물맷돌만한 계자씨 믿음 앞에 꿰뚫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으면 됩니다. 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출렁거리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염려, 근심, 불안, 공포의 파도를 물리치고 바람을 물리치고 그 위를 밟고서 건너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님 모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꿈꿉니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